죄송합니다. 저희끼리 일인데 걱정 끼쳐드린 것 같네. 저한텐 우리 동서 친동생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. 동서가 진은혜 회장님 만난 일 생기는 게 기분 별로 안 좋겠지만 동선 동서대로 그 일로 2층한테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. 동서가 아직도 사방님 못 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? 아니면 회장님 만났을 때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? 아닙니다.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. 우리 사방님이 살아. 아니, 회장님이 우리 사방님 닮았다는 것 때문에 더 예민하신 건가 싶어서요. 아니라면 거짓말이겠죠. 저도 강 회장님 보면서 기분이 상할 때 있으니까요. 혹시라도 우리 사방님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는 거, 뭐 그런 건 아니죠? 그렇진 않습니다. 우리 동서 2층 만나서, 이제 우리 사방님 잊은 것 같이 아주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는데, 사방님 문제로 이렇게 더 복잡해질 줄은 몰랐어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들 다툰 거 별거 아닙니다. 저기 일하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나 봐요. 갈게요. 아, 예.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 예. 윤정 씨, 나 이해 못해요. 윤정 씨가 날 이해한다면 강 회장 만난 자리에서 일어났어야 돼요. 이 선생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직 남편 되는 분 기다리셨을 겁니까? 여보세요? 저안 바쁘면 잠깐 바람이라도 쐴래요? 그래요. 지금 나갈게요. 저기 큰 사장님은 2층 쌤만 만나시고 그냥 가시는데요? 큰 사장님 오셨었어? 2층에 올라갔다고 하시더니 사장님 사무실에 계시냐고 물으시고는 그냥 가시는데요? 저기 사장님 혹시 사무실 전화로 뭐 전화 온거 없어요? 아니 혹시 효선 씨한테 전화 왔나 해서요. 잊으라니까. 아직도 그 아가씨한테 전화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? 돈은 다시 벌면 되고. 돈 때문이 아니라요. 칼같이 잊으려고 그러는데도 그게 잘안 돼요. 뭐 잘라고 누웠는데도 효선 씨가 아른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효선 씨부터 생각나고 그러는데요, 뭐. 그래.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이 되겠어. 나 나갔다 올게. 아, 나도 추운데 괜히 여기까지 나오자고 했나? 아, 겨울이라 공원이 좀 썰렁하네요. 아니에요. 나도 바람 쐬고 싶었어요. 어젠 윤정 씨한테 내가 너무 심했죠. 그렇게 언성 높여서 할 얘기도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. 윤정 씨가 다른 사람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나만 보면 좋겠지만 윤정 씨 말대로 강 회장을 보고 어떻게 솔씨 아버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. 아까 큰 사장님이 저 찾아오셔서 걱정하시더라고요. 수연이 아버지 살아있다고 생각한 거냐고. 형님이 그런 말을 해요? 우리 다투는 거 보고 가셨잖아요.
내가 윤정 씨가 강 회장 만나는 거 신경 쓴 것 같아서 하신 말씀이겠죠. 저기 그 사람이 살아서 윤정 씨한테 돌아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윤정 씨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사람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얘기했었죠. 그랬어요. 그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도 준희 씨 옆에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서 마음 상했었어요. 윤정 씨, 나 만나기 전까지 수연이 아버지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. 나한테 마음 열고 결혼 결심할 때까지도 힘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생각도 하지 말라니 내가 너무 욕심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준호 씨가 욕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운하게 한 거겠죠. 윤정 씨가 의지하고 싶은 단 한 사람이 나라고 했던 말 그 말이 중요한 건데 내가 참 바보 같아요. 내가 윤정 씨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. 쭈글거리고 있어? 네? 예. 뺏기는 누가 뭘 뺏었다는 거냐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유, 너 요새 무슨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넉나간 사람처럼 혼자 그러고 있어. 어머니. 제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해본 생각인데요. 만약에 서방님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면요. 무슨 소리야, 그게? 아니, 그냥 서방님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. 아유, 싫었기는. 아, 어디서든 잘 살고 있다면야 여한이 없겠지.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머니 서방님 안 보셔도 되겠어요? 예, 우리 태수가 어디서든 잘 살고 있다면은 날 여태 이렇게 안 찾겠어. 저 형 허든 가센터도 여직 저렇게 그냥 있는데 와도 몇 번은 왔겠지. 내가 눈 감기 전에 우리 태수 얼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은야 무슨 여한이 있겠냐마는 여직 소식 없는 거 보면